터널이 소중한 탈모 환자들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 머리 숱이 적은 이분, 오늘 시원하게 고민 해결됐을까? 중간중간에 이런 밝은 컬러를 믹스함으로써 조금 더 모발이 가늘거나 숱이 없으신 분들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헤어 컬러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브릿지 염색, 머리숱 없는 주부들에게 강력 추천한다. 다음은 얼굴이 길어서 슬픈 말상형 주부들을 위한 염색법 되겠다. 조금 사이드 쪽에 색깔을 원톤이 아니라 좀 차이를 둬서요. 밝기랑 어두움의 차이를 둬서 좀 입체감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서 와요. 동안 얼굴 위에 염색하는 건 처음이죠?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나 스타일 보고 온 아닌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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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보시라, 통통한 동안 얼굴 완성이다. 컬러 같은 경우 애쉬 브라운이기 때문에 조금 피부가 검으신 분이나 좀 베이 또 하이라이트를 넣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얼굴이 기신 분들한테 가장 어울리는 헤어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상형 주부들이요, 이제 미용실 가면 잠시만요, 옆부분에 하이라이트 주세요 라고 당당히 요구하라. 어려 보이기도 하고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헤어 컬러로 남자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까? 남자친구 없이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다는 오늘의 실험녀. 그녀를 위한 특별한 소개팅을 준비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관찰 카메라가 그녀의 소개팅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 시간보다 늦게 등장한 소개팅 남. 많이 기다리셨어요? 두 사람 모두 꿀먹은 벙어리인가? 당최 말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색한 침묵이 30분째 이어지는 중. 남자 어딜 보는 거지? 참다 못한 소개팅 남 한마디 한다. 말씀이 별로 원래 없으신 것 같은데.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침묵. 실험녀의 소개팅은 대실패다. 말이 없고, 그리고 저쪽 남자분도 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안 된 것 같은데. 복수 한번 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복수심을 불태우는 실험녀. 온유월에 설이 내릴 기세다. 점 찍었나요? 이 길을 모아서 변신에 들어가겠다. 칙칙한 머리색 대신 화려한 모습으로 환골 탈피한 실험녀. 이 정도면 페이스 오프. 기다리세요, 소개팅 남. 이따 봐요. 과연 그녀의 통쾌한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어, 가까이 앉았어요? 아니, 어제 이렇게 좀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담담히 몰래서. 어머, 지난번과 달리 실험녀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이 많아진 소개팅 남. 한창 분위기 좋을 때 들어가서 미안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네, 생방송 투데이 팀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미안하다. 많이 당황하셨어요. 어제는 서로 대화도 좀 안 되고, 그런데 오늘은 좀 이렇게 자신감도 있어 보이시고 좀 이렇게 밝으시고 이렇게 잘 웃어주시고 이러시네요. 그래서 오늘 기분은 좋았어요. 너무 외모만 보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저 외모만 보신 거 아니야? 남자잖아. 그 마음 형도 잘 알아. 남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헤어 컬러. 그러나 머리색 한번 바꾸려면 그 가격 만만치 않다. 그래서 준비했다. 염색들은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컬러들도 염색도 해보고 투톤이나 투톤 그라데이션 같은 정말 되게 독특한 염색들도 많이 해봤어요.
독특한 헤어 컬러만 고집한다는 이분, 당신이 생각하는 마니아 맞다.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염색.